자, 다낭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는 걸로 아주 핫한 장소 핑크 성당에 왔어요. 핑크 성당은 그 정면이 보이는 쪽으로는 문이 없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요 문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뒷문만 이렇게 개방을 해놓더라고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혹시 뭐 예배 같은 거 할 때는 정문을 개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핑크 성당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냥 뭐 그렇다는데 이 핑크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여자분들한테 어필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뭐 이쁜 걸로. 뒤에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아무튼 실내를 다 봤고요. 그러고 이제 정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아우자이를 하나 사입고 걸 그랬어요. 예쁘게 핑크 색깔이랑 어울리는 아우자이는 무슨 색깔일까? 자, 보시면은 뭐 대부분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한국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서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한번 또 정면 볼게요. 보시면은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위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닭 모양의 뭐가 있다고 하던데. 닭 모양의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꾸요가 저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역광 때문에 핑크색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내려볼까요? 더 내려보니까는 핑크색이 조금 더 보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뭐 다양한 포즈 취하고 그러고 인스타에 자랑해야죠. 나 여기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네, 이 역광 때문에 핑크 성당에 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오전에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오면은 이제 해가 지금은 해가 저 핑크 성당 뒤쪽에 있지만은 오전에 오면은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장소 뒤쪽에 해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해가 저 핑크 성당을 비치겠죠. 그럼 저 핑크 성당이 더 핑크틱하게 아름답겠죠. 그럼 본인 사진도 잘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또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엑스트라 의자를 또 넣나 봐요. 네, 근데 엑스트라 의자가 포장마차 의자네요. 아, 구경 좀 하다 보니까 또 비가 내리고 있네 지금. 카메라 엔진은 비 맞으면 안 되니까는 또 이렇게 한 바퀴를 제가 지금 뺑 돌았거든요. 이제 출입구 바로 옆쪽인데 약간 저기가 출입구고요. 그 옆에 여기인데 이렇게도 또 뭐가 있네요. 네. 저기 비석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저건 돌아가신 분들 비석 저기 벽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 같고요. 저 성모 마리아 상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베 마리아라고 써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뭐 남자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사진 찍으면 아무튼 이쁘게 잘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찍으면 좋기는 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왔던 입구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또 아, 저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대략 2시 15분 정도 됐는데 여기 보면은 No visit allowed during the mass time, please. 아, 한국말인데 미사 시간에 들어오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아, 미사 시간에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거 시간 잘 계산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이게 미사 시간이겠죠? 네, the mass time table에서 여기 위에 적혀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5시 15분, 8시, 10시, 15시, 17시, 18시 30분 이렇게 네, 6개의 미사가 있나 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5시, 17시, 15분. 네. 요 시간대는 피해서 오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게 3시 미사인데 지금 저 2시 15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문을 닫네요. 그러니까 난
최소 미사 시간 전 1시간 전에는 오셔야 될 것 같아요.